오늘 조세일보 2024년도 6월 14일자 기사인데요. 50년 페트로 달러 시대 끝났나? 사우디 미화 협정 종료 보도 나와 라는 기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의 석유 달러 거래인 페트로 달러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달러화의 약세 등에 따른 세계 금융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14일 일부 외신 및 업계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 6월 9일 만료된 미국과의 석유 달러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50년 만에 페트로 달러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소식이 나왔다. 실제 계약이 종료된다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석유를 위안화, 유로화, 루블 등으로 달러 말고 다른 걸로 거래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 주도의 신흥경제국 모임인 블릭스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사우디아라비아가 여러 통화로 석유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옛날에는 달러 아니면 석유를 살 수가 없었죠. 다만 아랍 매체인 뉴아랍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거래에 위안화를 사용하기 위해 페트로 달러를 끝낼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사우디와 미국 사이에 공식적인 석유 협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너지 워처의 아르노 베르트랑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만 석유 달러 협정 50년 만료일은 꽤 많은 연구 끝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1973년도 석유 위기 이후에 1974년 6월 8일 체결된 페트로 달러 협정은 사우디 아라비아가 석유 수출 가격을 미국 달러로만 책정하고 잉여 석유 수입을 미국 재무부 채권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척 봐도 알겠죠. 내용 뭔지. MSN 뉴스는 페트로 달러 종료는 미국 달러를 약화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미국 금융시장을 약화할 수 있다며 석유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가격이 책정된다면 전 세계 달러 수요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금리 상승, 미국 채권 시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의 석유 달러 거래인 페트로 달러 계약을 50년 만에 만기가 됐는데 갱신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달러의 약세가 금융시장 판도의 변동이 예고됐습니다. 1973년에 석유 위기 이후 1974년도 6월 8일 체결된 페르도 달러 협정은 사우디가 매우 미국의 의존적인 형태를 가지고 사우디가 미국 달러로만 잉여 석유 수입을 미국 재무부 채권에 투자한다는 협정은 강대국의 행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책 보면 알겠죠. 이런 시스템이 미국의 달러가 에너지를 장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를 갖지 않으면 석유를 살 수 없다 그러는 루머가 퍼질 정도로 모든 그 석유는 미국 달러로 이게 거래됐다는 거죠. 이제 힘을 키운 사우디가 계약 기간 50년 만기가 되면서 미국과 재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이 사우디나 이란은 중국, 러시아와 친하고 미국과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저번에 바이든이 사우디의 왕세자 그 인권 문제로 인해서 공격하자 바이든이 방문했지만 전혀 그 사우디 왕세자가 전혀 반응을 안 했죠. 반대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조짐은 달러의 약세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오늘 조세일보가 2024년도 6월 14일자 기사로 50년 페트로 달러 시대 끝났다, 사우디 미화 협정 종료 보도 나와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